먼저 경자년이 오셨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따라드셨다가 정묘생에 나는 최씨 제자가 오셨습니다. 그저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따라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오셨습니다. 기해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오셨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모님과 하회 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기염 주시고 기염 속에 여권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천문이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왜 집안에 자꾸 저는 상분이 들었다 그러면서, 상분이 뭔지는 아시죠? 초상이 난다, 조금은 안 좋은 기운이 따라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상문의 기운이 따라들면서도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자매시잖아요. 내 외가부리라 그래요. 내 외가부리로 해서 저희처럼 신줄이 유공하신 집안이라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신줄이 풀리지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그러다 보니 이 집이 뭔가 화기가 돌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조금은 이 풍요가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형국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오늘 뭐 두 분 다 고민이 각각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이게 뭔가 집이 확 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깝깝한 수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조상이 환란까지 와요. 근데 언니시죠? 네. 근데 언니분이 몸 안 아파요? 저요? 네. 아픈 거는 아닌데 크게 아프고 그런 거. 그러니까 흔히 말해 뭔가 병명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항시 피곤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축축 처지는 느낌, 뭔가 눌리는 느낌 많이 드실 거고, 그리고 왜 이상하게 원래 언니가 되게 활기찬 사람이었다 그래요. 이건 동생한테 물어봐야 돼요. 언니가 원래 활기찬 사람이라 그러는데 한 2년, 3년 전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해서 뭔가 사람이 조금은 누지고 처지는 기운. 그리고 또 하나는 언니분이 원래 좀 본인을 잘 다스리던 사람이죠.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 이게 좀 팍팍 치고 올라오지 않아요? 흔히 말해 받친다란 표현이 맞겠죠? 그렇다 보니 이상하게도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언니한테 신줄이 많이 와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분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뭔가 될 만한데 안 돼요. 될 만한데 안 되고 풀릴 만한데 안 되고, 근데 이상하게도 문서 하나 갖고 되게 지금 아웅다웅하고 있다 그러는데 오늘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문서 하나 갖고 아웅다웅 하고 계시대 두 분이. 근데 그게 무슨 가게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가게를 하나 하려고 이제 해서 결정이 거의 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지금 아무래도 처음 장사를 하는 거니까 잘 되나 싶어가지고 그게 걱정이 돼서. 그게 무슨 장사예요? 빵집 장사예요. 빵집이요? 네. 그래서 그거 하려고 주소를 적어서. 근데 기술자가 언니예요? 제가 기술자. 선생님이요? 그리고 언니는? 저한테 매장을 보여주세요. 근데 바뀌었어요. 원래는 언니가 기술자가 돼야 되고 동생분이 바깥에서 봐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게 뒤바뀌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그 가게 털을 놓고 봤을 때 가게 터의 기운은 참 좋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상하게 왜 사람 눈에 보이는 목 또한 좋다 그래요. 네. 근데 하나 제가 아쉬운 게 있다면은 두 분, 아까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상하게 필만한 데 못 펴요. 필만한 데 못 펴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해결책을 내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두 분이 뭔가 이 신적인 부분, 특히나 이 조상적인 부분을 조금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말해 나한테 좋은 기운이 따라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기운이 100이면 100 다 따라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60절, 70절만 따라드는 형국. 그렇다 보니 이게 뭔가 아 그래 이젠 좀 됐다, 아 이젠 좀 되겠구나 이러한 활기가 돋고 활력이 돋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그래요 지금 당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 상문의 기운이 따라들어요. 죄송한데 아버지 살아계세요? 아니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저 20년 됐어요. 20년 되셨어요? 18년 됐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네요. 제가 20년 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의 그거를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 집안이 기울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집안이 기운다라는 게 돈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집안의 기운 자체가 올바르게 못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좀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거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흔히 말해 뭐 조상 구슬 하시던 제수 구슬 하시던 조금의 그런 조치는 필요하신 분들. 왜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00이면 100 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올바르게 본 게 뭐냐면 문서 하나 하려고 어떻게 보면 아웅다웅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손 안에 복으로 딱 다가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조금 모질라요. 근데 언니는 의외로 현실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동생분은 의외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울보 언니라 그래. 조금은 내가 감수성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본인이 조율이 조금은 힘들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특히나 내가 내 기술로 장사를 할 때에는 귀 닫으세요. 흔히 말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남 평가하고 남 헐뜯고. 선생님 빵이 맛이 있네 없네 분명히 지랄들 해요. 근데 네. 그거에 귀 닫으세요. 언니 말만 들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니는 의외로 혀가 매서워요. 되게 쓴소리도 잘하나 봐. 아, 얘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한테 쓴소리도 잘한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니가 조금은 언니 말만 믿고 또 언니는 충분히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두 분이 하시면은 저는 승패는 있다고 봐요. 네. 그거랑 저희 결혼 문제. 근데 결혼 문제는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저희가 매번 이제 사실 뭐 처음이 아니니까 사주를 보러 간다고 하면 매번 저희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지 풀린다고. 그리고 무조건 또 남자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잘 본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의 운을 따라가요. 어쩔 수가 없이 대주의 운이라 그러거든요. 대주의 운을 따라가는데 선생님의 집안 자체가 지금 대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아버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때부터 하락곡선은 맞아요. 운이 피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풀리는 것도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남아있는지라 이상하게 사람이 안 달라붙어요, 두 분한테. 네. 그리고 또 웃긴 게 이게 분명히 뭔가 이 인간이 와가지고 나한테 찝쩍찝쩍 거리기는 해. 근데 이상하게 손가락 걸자 하면은 어느샌가 없어져. 네, 맞아요. 두 분 다 공통.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두 분 외가 쪽에 아까 제가 조상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상하게도 선생님 내 윗대 할아버지의 부모자 거기에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두 분이라고 그러지, 이 집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두 분이시라고? 응. 외할아버지 쪽에? 응.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할아버지가 하나야 할머니가 둘이거든요? 네, 저희 할머니가 원래 두 분. 근데 이상하게,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그 할머니가 예전에 또 만났던 사람이 있나 봐요. 엄마도 너무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 다르고 본 다르게 따라드는 할아버지가 하나가 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 자가 뭔가 왜 보통 조상들이 이렇게 나한테 다리를 걸 때는 내가 한이 맺혀서 그러거든요. 자기가 뭔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자꾸만 다리를 거는 꼴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두 분 다 못난 사람도 아니에요. 성격 유별나지도 않아요. 사람 상태 때 그냥 무더니 아유 그래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인데 안 되는 그 이유가 그런 방해 공작이 조금은 있으세요. 평생을 빌고 하는데도. 근데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절이랑 흔히 말해 불교랑 무속은 별개예요. 선생님네는 신줄이 있기 때문에 무당집, 만신네 집을 가서 푸셔야 되는 집들. 아, 그러면은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못한다기보다는 힘이 들죠. 하기까지.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결혼에 대해 생각은 없긴 한데 이제 엄마가 거기에 모든 나름 자신의 삶을 다 바쳤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하기 원하시거든요. 네, 또 저희는 또 그렇게 또 솔직히 결혼 생각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결혼의 생각은 없지만 두 분 다 외로움은 잘 타요. 네. 둘이 있으면 그렇게
좀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두 분 다 외로움을 잘 태요. 그러다 보니 자매끼리 손잡고 쎄쎄쎄 하는 꼴. 차라리 그러한 감정이 좀 묻어나 좀 둔한 사람이라 치면은 아 그냥 괜찮아요 사세요 이러겠어요. 요즘 싱글로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뭐 저 또한 싱글이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도 두 분 다 그 외로움을 잘 타는 마음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자기 제 짝을 만나시는 게 답이죠. 그래요? 네. 그거랑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네. 돼요? 예, 요즘에 자꾸 이제 엄마랑 자꾸 싸워요. 이렇게 싸우고 이제 요즘에 싸우는 게 아니라 거의 치그럭버그럭 네, 치그럭버그럭 그게 요즘에는 조금 나도 모르게 이제 더 심해졌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게 또 힘들기도 한데 이제 그렇다고 뭐 집에 나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근데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언니는 현실적이라고 동생분은 약간은 좀 감정이 감성이 있으신 분이라고. 근데 엄마나 선생님이나 이건 선생님이 보면 알 거야. 둘 다 서로한테 뭔가 미안한 마음이 커요. 그리고 또 뭔가 잘해줘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내한테 거는 나한테 거는 기대감들이 있다 그래요. 엄마는 엄마만의 기대감이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기대감이 있고 그렇다 보니 이게 눈앞에 일사적으로 척척척척 진행이 되면은 사람이라는 게 근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게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품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 다 지금 엄마나 선생님이나 두 분 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선생님은 지금 그 빵집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빨이 올라와 있단 말이야. 예민하게. 원래 옛날부터 올라와 있어. 그치. 그렇다 보니 이게 더 표면적으로 심해지는 거고 선생님이 더. 근데 여기서 내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래요. 애가 어른 행세하지 말라 그래요 선생님. 저요? 선생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드러내면 우리 엄마 뒤로 넘어갈 건데. 그렇게까지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조금만 드러내세요. 참으려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제 빵집 오픈을 뭐 언제 나를 잡으신 거예요? 헐 그냥 할 것도 이제 계획은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되면 두 달 정도 안에는 될 것 같기는 해. 근데 딱 오픈하기 일주일 전에 선생님 요즘 뭐 코로나가 조금 아직도 뭐 그렇게 심하긴 하지만 안전하게 여행 좀 다녀오세요. 국내라도 한 템포 풀고 시작하세요. 신청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신청했는데 그게 조금 한풀 꺾여가지고 지금 연락이 오셔가지고 근데 또 타이밍 맞게 이제 가게 준비해서 그것 때문에 네, 오게 됐어요. 그럼 저는 되게 오늘 잘 봤네요. 네. 근데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발 귀 닫으세요. 그게 근데 생각처럼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사람은 그게 있어요. 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래요. 자기를 잘 조율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내 재간으로 나의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의외의 똘끼가 조금은 있어야 돼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걸 잘해야 돼요. 그걸 못해요. 저 또한 그래요. 저 또한 예전에 애동 때에는 누가 조금 말만 해도 저 일주일 넘게 잠 못 자요. 그러니까. 또 구타나 잡혀봐. 한 석 달여를 잠 못 자나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식당이나 뭐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구설은 따로요. 또 구설이 있다는 뜻은 잘 나간다는 뜻이에요. 왜 연예인을 봐도 그렇잖아요. 안티가 있어서 더 잘나지는 거거든요. 원래는 저도 그래요. 유튜브 찍으면서 별별 댓글 다 달려요. 뭐야 잘 보낼만해 전화와서 막 깜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는 뜻이니까 나 죽이러 온다는 무당들도 있대요. 어머 내가 바른 말 하니까. 근데 선생님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나만 늙어.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은 하세요. 왜? 어쨌든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입맛을 담아줄 순 없어. 나 우리 집 맛있다고 하는 사람만 선생님이 잘해줘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자 가게 하면 좀 괜찮을까요? 좀 풀고 사세요. 그게 맞아. 그 푼다는 게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당장은. 아니 뭐를 푸세요 지금 그 말이 아니라 굿하세요 그 말이 아니라 선생님이나 두 분 다 가물놀이 있으니
내 기술로 풀면서 사시라. 아. 흔히 말해 쇳소리 나고 물소리 나고 다 하시잖아. 네. 풀고 사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언니도 조금 조금씩 배우고. 아, 네. 빵 얘기하는 거 자체. 동생이 조금 조금 알려주고. 근데 가르치는 거 되게 못한다. 자기의 이 그게 있어가지고 언니 왜 못해? 다 이럴 거야. 그럴 때 그냥 한마디 또 싸요. 그런 사람한테 난 그래 안 돼. 나도 언니한테는 어려운 편하니까. 엄마랑은 그냥 이대로 지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건가요? 집을 나올 수는 있을까요? 못 나와요? 탈출하는 방법 결혼하세요. 그게 싫었어. 근데 또 남자도 안 보인다니. 이상해. 선 볼 때마다 엄마가 내 마음 이제 엄마가 하도 뭐라 그래서 마음이 있든 없든 가려고 하면 딱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가락 끼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건 네. 그 이유. 저는 그럴까요? 똑같아요. 두 분 다 한 집안 식구잖아. 한 핏줄이고 한 젖줄이잖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모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지금 제일 큰 궁금한 건 다 풀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